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오늘 소통의 고수 시즌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많이들 고민해 보셨을 문제 같은데요. 바로 학교폭력 이야기입니다. 학교폭력 발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학교폭력이 뭐 최근에 일어난 문제는 아닐 테고 오래된 문제인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 학교폭력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좀 더 많이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좀 같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이십니다. 이혜준 학교폭력연구소의 이혜준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혹시 그 자녀분들이 지금 초등학생인 어머님들 계신가요? 아, 중학생인 어머님들. 아, 두 분인가 봐요. 자녀가 둘인가, 아, 셋이에요. 아,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봤는데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폭력에서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학교폭력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요, 3년 전에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현실에서의 학교폭력의 과정을 직접 제가 몸으로 체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어느 순간 제가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 부모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혜준 학교폭력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학교폭력의 그 예방교육의 대상이 학생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죠.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의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한 오해가 갈등으로 변질이 되고 그리고 그게 폭력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공동체 생활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할 거라면 학생들 간의 조직원들 간의 오해와 갈등은 어떻게 보면은 마주해야 될 숙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소한 오해와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부모들이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과연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우리 부모들이 그러한 사소한 오해와 갈등을 겪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일정 부분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건 학교폭력의 교육이 단순히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해서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자녀의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의 자존감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시죠.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어요.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는데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이 나왔어요. 그 아이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의 따돌림으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겪게 되고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 아이에서의 상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까지도 이게 확대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엄마와 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었고
결국에는 그 딸은 전학을 가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던 겁니다. 자, 전교 1등을 했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내내 1등을 했었어요. 1등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여학생의 경쟁 상대였던 그 다른 여자친구가 그 친구에 대해서 허위소문을 하게 되고 따돌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등을 했던 그 딸은 그 상황이 너무 못 견뎌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학폭에서 조치 없음이 나왔어요.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 한 학기를 남기고 그 1등을 했던 그 딸은 휴학, 이제 자퇴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1등을 했던 그 딸을 괴롭혔던 가해 학생은 서울에 있는 아주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퇴를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조울증으로 집에서 지금 요양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현실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상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그로 인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절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돌발성 난청을 앓게 됩니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27살의 성인 여자와 제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했었고 그 학교폭력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해서 고향을 떠나서 개명까지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밤마다 술을 먹으면 계속적으로 자해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서 그분을 제가 위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피해 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옥을 경험한다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지옥을 경험할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 피해 어머니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은요.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했던 어머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을 키우는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딸의 방을 문을 열어봤는데 새벽에 딸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 딸을 껴안고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당하고 나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피해 부모들은요.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분노를 갖게 됩니다. 분노. 근데 그 분노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들이. 그리고 왠지 자녀의 학교폭력의 상처가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부모로서의 자괴감과 죄책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피해 가족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부모들은 다 우울증에 걸려요. 왜 우울증에 걸리냐면요. 피해 부모들은요.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피해 부모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억울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우리의 자녀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의미인데 실제 현실에서는요. 피해 부모들의 억울한 이야기들을 들어줄 만한 곳이 없어요. 자. 우리가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학교와 선생님한테 억울함을 이야기하죠. 그럼 학교와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보통 학교와 선생님들은요. 기계적 중립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함부로 선생님들은 피해 학생이라고 해서 함부로 피해 학생의 의견을 더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없어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피해 부모들은 학교와 교사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할 만한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피해 부모들이 겪어야 되는 상처는 총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학교와 교사들이 우리 자녀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피해 부모들은.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와 교사들은 기계적 중립을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금 겪고 있는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가 굉장히 공정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피해 부모들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3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학폭의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해 학생 부모들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요, 거의 한 90%는요 가해 학생 부모들이 사과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피해 학생을 쌍방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제가 직접 마주해 보니까 실제 학교폭력에서는요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피해 부모들에게 이 네 가지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처리 과정을 겪게 되면 정말 많은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의 피해 부모들이 마주해야 되는 네 가지 상처라는 거, 이 부분들은 한 번쯤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학교폭력이 중요하다라고 부모들한테 계속 강조하는데 부모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학업 성적에만 관심을 가져요. 우리 아이의 수학 성적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언어학원을 가야 되고, 영어 성적을 더 받기 위해서 언어학원을,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요, 실제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소장님,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요. 학교폭력이 자녀의 성향과 기질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니었어요. 성향과 기질보다는 상황이 만드는 거예요, 상황. 내가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 그때부터 학교폭력의 그 굴레에 자신도 모르게 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아이는 성격도 좋고, 우리 아이는 친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학교폭력과 크게 연관되지 않을 거다, 그런 안심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그 상황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아빠는 대기업에 다니고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도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당하게 돼요.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면요,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게 돼요. 그리고 자해시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님은 어떻겠어요? 우울증에 걸리겠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폭력의 과정을 겪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경제적 부담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봤어요. 왜 부부간의 갈등이 표출이 되냐면 그런 거죠. 아빠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네가 이겨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애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딱 그 얘기를 하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녀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사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관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게 돼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중고등학교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은요, 자녀의 상처와 부모의 욕망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과학고, 우리 소위 말하는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게 돼요. 2학년인데. 근데 이제 그 어머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굉장히 심각한 사례라고 저는 봤어요. 사안이라고 봤어요. 아이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했죠. 어머님, 부모의 욕망과 자녀의 상처가 충돌되었을 땐 부모의 욕망보다 자녀의 상처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어머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소장님, 이번 학기만 잘 마치면 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충분히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공부는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욕망과 자녀의 상처가 충돌했을 때는 부모의 욕망보다 자녀의 상처 치유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럼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요, 엄마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님, 남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라고 얘기하면 많은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소장님, 저희 남편이 요새 너무 바빠요. 바쁘고요. 요새 사업을 새로 시작해가지고 남편이 겨를이 없어요. 남편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모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가정들을 심리적인 한부모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거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들을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 아이가 아빠에 대한 불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 우리 아빠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상처를 입었는데 바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상처를 외면한다라고 인식을 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아버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현실에서 만약에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요, 엄마보다는 아빠가 좀 더 주도적으로 과정을 이끌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들에게는 안정감을 갖고요, 아빠한테는 신뢰감을 가져요. 그리고 학교폭력이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부모를 신뢰하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테이큰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 테이큰이라는 영화? 이 영화에서 보면 리암 니슨이 나오죠. 정말 그 중년의 남자가 나와서 자신의 딸을 납치한 납치범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 찾아서 죽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But if you don't,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통쾌했어요. 아, 중년의 남자도 언제든지 영웅이 될 수 있구나. 저는 굉장히 통쾌했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실제로 피해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테이큰에 나오는 리암 니슨의 모습. 근데 이런 분노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텐션을 유지하는 피해 부모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면요, 여러분. 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요, 상대 학생하고 쌍방으로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근데 자신의 아들은 싸우지 않으려고 계속 거부를 했는데 상대 학생이 계속 도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어요. 이 어머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소장님, 이거 신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 신고하게 되면 쌍방폭력으로 올라가서 서로 조치받을 거다. 신고보다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님은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소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한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사실은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피가해 학생으로 조치가 나왔어요. 어떤 일들이 발생됐냐면요,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을. 야, 지도 때렸으면서, 지도 가해자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대부분의 피해 부모들은 테이큰의 니암 니슨처럼 분노를 갖게 되죠. 그러한 분노의 텐션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도대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요, 발생된 폭력의 자기객관화예요. 자기객관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폭력의 유형이 뭔지를 봐야 돼요. 개인 대 개인의 폭력이냐, 아니면은 다수에 의한 폭력이냐,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폭력이냐, 우발적인 폭력이냐, 폭력의 유형을 부모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거를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에 집중하겠다. 두 번째가 재발 방지에 집중하겠다. 세 번째가 자녀의 상처 치유에 집중하겠다. 이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목적은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가해 학생 무조건 처벌에 목적을 두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법은요,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선도를 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 처벌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착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처벌 수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재발 방지와 자녀의 상처 치유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부모님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폭력에 대한 자기객관화가 끝나고 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피해 자녀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그 의견을 존중해줘야 돼요. 아빠, 나는 걔하고는 원래 친했는데 그냥 나는 걔한테 사과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래? 라고 하면 부모들이 그래, 잘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감히 우리 아들 누가 때려? 아빠가 쟤 처벌받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요, 자녀는요, 아빠를 원망해요.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빠 때문에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 이렇게 상황이 더 확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폭력의 유형을 봐야 되고 부모 스스로가 그 폭력에 대한 자기객관화를 해야 돼요. 물론 힘들지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피해 부모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가해 학생의 처벌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학교폭력의 처리 과정을 겪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왜 부모의 모습이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학교폭력이라는 가정의 위기를 겪는 부모들이 우울해하거나 무기력해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요,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위기를 보이는 모습이 부모의 모습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파악해야 되고 가정의 위기를 마주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자녀들한테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어피굿맨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Private Downey, the rag you stuffed in Santiago's mouth, was there poison on it? No, sir. Silver polish, turpentine, antifreeze? No, sir. We were just going to shave his head, sir. When all of this... 톰 크루즈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굉장히 유쾌한 사람으로도 나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도 나와요.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의 피해 부모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큰에 나오는 니암 니슨이라는 그 배우보다 어피굿맨에 나오는 톰 크루즈의 그 캐릭터가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오늘
이렇게 교육 받았잖아요. 그럼 남편분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오늘 학교폭력 교육 받았는데 당신이 톰크루즈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2020년도에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그때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아들이. 제가 일요일 날 이제 세차를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구대를 가야 될 것 같다. 왜? 아들이 거기 있대. 왜? 그래서 세차를 급하게 끝나고 저희 와이프하고 지구대를 갔어요. 지구대를 갔더니 아들이 진술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뭐 맞은 게 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취증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죠. 저희 아들의 학교폭력은요, 아들을 폭행한 아이가 이제 그때 당시 중학교 3학년 일진 아이들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4명이었고, 그자 그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은 아들 포함해서 총 19명의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겪고 나서 그 다음날 이 CCTV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있었어요, CCTV가. 근데 제가 CCTV를 보고 저도 사실은 테이큰의 니안 니슨이 됐었어요, 사실은. 정말 제가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 아들이 폭행당하는 그 표정, 그 겁에 질린 표정도 정말 화가 났지만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아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자, 동급생 여자아이들이 4명이서 담배 피면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어요, 제가 영상으로. 아, 얘네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법적인 처리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겠지만 저도 좀 등치가 있잖아요. 저도 뭐 한 두세 명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아들의 학교폭력의 처리 과정에서 제가 아들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뭐였냐면요. 저는 사실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요. 제가 직접 학교폭력 예방법을 공부하고 매뉴얼을 공부해가면서 그 처리 과정을 제가 다 겪었어요. 저는 아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들은 일정 부분 그 상처의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학폭위에 딱 참석을 했을 때, 아들하고 참석을 했을 때 제가 마지막 발언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PT를 했어요, 그 심의위원들 앞에서.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아빠, 오늘 정말 멋있었어.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빠, 오늘 정말 멋있었어. 아들은 그동안 가졌던 상처의 거의 대부분이 저 한마디로 치유가 됐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아들은 아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학교폭력 전후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굉장히 아들도 수동적이었어요. 굉장히 예민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정말로요. 제가 오프라인 교육에 나가면 정말 그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나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격이 바뀌기 시작해요.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시작했어요, 얘가. 그리고 얘가 되게 대범해졌어요. 저는 당연히 학교폭력이 제 아들의 터닝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는 기본적으로 아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았어요. 아들하고 막 PC방도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나서 제가 저 나름대로의 성찰을 하게 돼요. 왜 성찰을 하게 되냐면 제 입장에서는 아들하고 유대관계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빠하고의 관계가 물론 아빠가 좋긴 한데 아빠가 좀 권위적이야, 아빠가 좀 무서워, 그렇게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들한테 일정 부분에 대한 양육 방식에 대한 성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학교폭력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야 했더니 아빠의 변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학교폭력 당하고 나서요 아들한테 절대 안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잔소리 안 해요, 저는 아들한테. 그리고 아들을 설득시키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면요. 잔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아들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체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아, 이거는 내 삶이구나. 내가 판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잔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설득을 하지 않으니까요. 아들은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먼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 설득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공감을 먼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의견에 공감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지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아들이 이렇게 상처를 극복하고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의 성찰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자녀의 자존감은요. 무조건 부모가 지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제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가 피해자가 될까봐 그 걱정만 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핵심은요. 우리 자녀를요. 가해자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가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장난과 폭력의 경계선을 자녀들한테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행위를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폭력과 장난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폭력과 장난의 기준. 막 헷갈릴 때가 있죠. 아, 이게 우리 아들이 폭력을 당한 건가? 아, 이게 장난인가? 막 헷갈릴 때 있죠. 자, 폭력과 장난의 기준은요. 피해자가 정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친구들하고 막 놀림하면서 재밌게 놀았으면 그건 장난이죠. 그죠? 근데 오늘 갑자기 상대 학생이 막 이 돼지야 막 그러면서 놀렸어요. 오늘 기분이 나빠요. 그럼 그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신고할 수 있어요. 언어폭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자녀들이 폭력과 장난의 경계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장난이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폭력과 장난의 경계선은 가해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정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은요. 인성교육이어야 돼요. 그거는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1차 교육의 책임은요. 부모가 주체가 돼야 돼요. 왜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 않냐 이렇게 저는 따질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저는 학교폭력은요. 결국에는 자존감이라고 봐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정말 오랜 상처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젊은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엄마들은 저희 칭찬 많이 해요. 항상 칭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도한 부모들의 과도하게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의외로 사랑상실 공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내 자의에 의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기 위한 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면요. 인정상실에 대한 공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녀의 자존감은 물론 부모의 지지와 사랑도 필요하지만 자녀의 삶이 자신이 주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저는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선택의 폭을 조금씩 넓혀줘야 된다. 자녀에게.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자녀들이 직접 마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의 선택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신중해질 거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자존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장님, 저희 아들이요. 사춘기라서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들이 부모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대화 자체가 익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모들의 대부분은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요. 두 번째, 대화가 재미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만나면 공부했어, 숙제했어, 학원 갔다 왔어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요, 관심사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물어보겠죠. 소장님, 우리 자녀의 관심사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자녀가 유튜브 뭐 보는지 한번 보세요, 옆에서. 자녀의 관심사예요, 그게. 세 번째는요, 자꾸만 자녀들을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공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엄마는 어때? 날 좀 지지해줘. 이런 의미에서 대화를 하는 건데 자꾸만 엄마, 아빠들이 아빠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빠가 그거 다 해봤어. 아빠가 그거 다 해봤거든.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자꾸 설득하려고 하면요. 아버님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래요. 자녀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자녀와의 유대관계고 그 유대관계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부모가 성찰하는 만큼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성찰하지 않죠. 왜냐? 나의 양육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자녀 교육에 대한 양육 방식은요. 부모들은 자신들의 가치관하고 연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사람들한테 양육 방식을 고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 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모들이 나의 양육 방식이 올바른 건지 그리고 우리 자녀의 성향에 맞는 건지 부모들이 끊임없이 저는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 우리의 인구가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의 자아들이 다 있잖아요. 그 5천만 명의 자아들을 어떻게 획일화하고 통일시켜서 교육 방식들을 매뉴얼로 만들 수 있겠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성향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자녀에 맞는 양육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는 것이 현재 자녀 양육의 핵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 제가 이 교육이 저 사람이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셨을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학교폭력의 예방교육의 핵심은요. 처리 절차가 아니에요. 부모의 양육 방식의 교육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학교폭력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강연을 들어봤는데 우리 이해준 소장님이 아무래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씀처럼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자 피해자가 되었다면 요런 절차를 밟으셔서 요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룰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되는지 정말 부모의 양육에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강연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더 많은 걸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어서 오늘 강연이 좀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해준 소장님께 좀 궁금한 것들 여쭤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우리 또 방청 오신 분들께서 직접 또 오늘 메모를 남겨주셨어요. 우리 그럼 소장님께서 직접 하나 질문 뽑아주시면 어때요? 자, 여기 학교폭력을 당하면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뭐 이건 아까 뭐 강의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예전에 혹시 저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다 보셨죠? 여러분들 거기에서의 최대 빌런은 누굴까요? 동은 엄마예요, 사실은. 내가 걔 엄마인데. 열어보세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거기 이름 쓰시고 그 내용도 새로 써주시면 됩니다. 내용이요? 아유, 짧아요. 부, 적, 응. 동훈 엄마가 동훈이를 그때 당시 지켜줬다면 동훈이가 그렇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갖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현실에서의 동훈 엄마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한테 엄마가 그봐 너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그 애들하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아빠가 야, 아빠 때는 학교 폭력이 더 심했어. 사내 자식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녀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분명히 있는데 피해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제일 먼저 피해 부모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요. 제일 먼저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는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빠는 이 사안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거다라는 향후의 계획 같은 것들을 아이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들은 제가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제 아들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피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하셔서 자녀들에게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 혹시 방청객분들 중에서 직접 질문 혹시 하셔도 되거든요. 요거 가해자 아이들은 왜 변하지 않고 또다시 학교폭력을 행하는 걸까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가요? 이거 혹시 질문하신 분 어느? 그 미디어는 조금 과장되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뉴스를 보면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특히 폭행을 저지르고도 이제 최근에도 뉴스를 봤는데 저희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요 하면서 오히려 피해 학생들의 부모를 뭐 조롱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들이 자꾸 반성하지 않고 자꾸 생기는 건 아닐까 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부모들이 왜 사과를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상대방에 대한 굴욕으로 인식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가해자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행위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상대방한테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를 내가 굴욕한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가해자 부모들이 사과를 하지 않는 건요, 내가 사과를 하는 순간부터 나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부정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물론 잘못한 건 맞는데 내가 이걸 공식적으로 상대방한테 사과를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내 자녀의 양육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사과를 하지 않거든요.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는 이유는요, 마찬가지로 선도 조치 자체가 너무 미약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내 봉사 4시간, 5시간, 교회 봉사 4시간, 5시간, 과연 그 조치를 받고 그 아이들이 반성을 할까요? 저는 반성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가해 학생들의 가장 무거운 처벌은 뭐냐면요, 그 부모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선도 조치 자체가 더 세분화되어야 돼요. 폭력의 유형에 따라서 교내봉사, 교회봉사, 사회봉사를 뭐 4시간, 5시간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부모들하고 같이 뭐 10시간, 20시간 이런 식으로 선도 조치 자체를 좀 더 구분해서 세분화한다면 가해자 아이들이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폭 예방법의 취지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이제 부모의 거울이라고 우리 많이들 말하잖아요. 진짜 우리의 그 태도,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던 이야기들, 태도들 아이들 다 배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우리도 조심하고 우리도 많이 공부해야겠어요. 혹시 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여기 없어도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좀 하셔도 돼요. 제가 그 강연 전에 제가 오게 된 계기가 분명히 그 부모 역할을 좀 배우려고 왔었는데 그 영상 보면서 저는 진짜 그 테이큰 리암리슨 같은 존재였어요. 뭐 우리 애들이 항상 좀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자. 그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기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학교를 찾아가게 되고 담당 선생님이랑 어떤 이런 왜 일이 벌어졌는지 좀 따지게 되고 학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상대방 부모님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세요. 항상 학교에만 이제 의존을 해왔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요. 이거를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 피해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라는 거, 그 사실을 상대 학생이 인지한다라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야, 이 사실을 우리 엄마 아빠가 알고 있어. 그럼 그 학생한테는 굉장히 이게 위축이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요, 초등학교에서 발생되는 학교 폭력은 되도록이면 학폭위를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학폭위를 가서 학교폭력으로 선도조치가 된다 하더라도 가해 학생들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요. 근데 그 선도 학폭위에 가서 선도조치를 받기 위한 그 과정이 피해 부모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초등학교에서 발생되는 그냥 일반적인 학교폭력은 되도록이면은 선생님들 중재하에 이 갈등의 구조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사안 자체가 집단폭력이라든가 성관련 학교폭력이라든가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면 당연히 학폭위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단순히 아이들하고의 갈등에서 벌어지는 오해와 갈등들을 모두 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학폭위로 간다면 너무나 이거는 사회적인 소모가 너무 된다는 거죠. 물론 부모들이 직접 처리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거는 사안에 따라 좀 달라요. 사안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이 사안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가해 학생한테 명확히 이걸 좀 전달을 해달라고 하면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위축이 돼서 재발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부모들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학교폭력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부모의 자세, 앞으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 궁금한 것도 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해준 소장님께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우리 오늘 와주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항상 부모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녀의 학업 성적이 사실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공부는요,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의 자존감과 마음 근육을 지금 만들지 못하면요, 어쩌면 자녀들은 성장하고 나서도 자신의 자존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요, 자녀가 살아가면서, 향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마주했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을 저는 지금 부모들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교폭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thing left.